주말 등장. 소고기며 돼지고기며 닭고기며 세상 모든 육고기는 너무 맛있단 말이야. 이 맛있는 걸 주식으로 맨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늘 우리의 바람과 반대인 웃긴 우리 몸뚱아리는 고기를 과하게 먹으면 안 되거든. 물론 인간은 잡식성이니 동물성 단백질 자체는 꾸준히 섭취해줘야 하지만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정해놓은 이 꾸준히의 양은 고작 끼니당 돼지고기 세네 조각 정도뿐이야.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약간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는 식이섬유나 비타민C, 미네랄 등이거든. 이것들은 고기로는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것들이라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해야 하고 특히 에너지 보충을 위해선 탄수화물을 필수적으로 섭취해야지. 또 고기를 소화하는데 미네랄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네랄을 따로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변비에 걸릴 수도 있고 치사량에 이르는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중독에 걸려 고기를 계속 먹지만 오히려 말라 죽을 수도 있어. 도대체가 인간에게 이렇게 가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먼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과일이나 꽃, 씨앗 같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기 때문인데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쯤이거든. 채식을 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 보니 그때 잡힌 식습관을 기반으로 채식만 해서도 안 되고 육식만 해서도 안 되는 이상한 몸이 되어버린 거야. 어쨌든 이래서 내가 단백질 중독 걸릴까봐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를 안